그래서 그 진짜 제품의 성능에 진짜 다시 한번 또 놀랬다고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요. 저희 진짜 라파 플러스만 했다가도 떼니까 차 안 나고 다시 다른 차 잘 나가는 거 보고도 많이 놀라신 분이 사실 많습니다. 뭐 제가 기존 제품도 그만큼 훌륭한 제품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 차량 지금 전체 세팅된 게 유속증강기 탄포인트 흡기에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10개, 그리고 고스트알파 흡기 6장이죠? 네, 6장. 그리고 고스트알파 배기 10장 했습니다. 지금 살짝만 밟아볼게요.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. 한번 좀 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힘이 좀 좋아진 게 느껴지고요. 가속력은 옆에서 느껴지는데요. 네.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네요. 일단은 여기서 유턴해서 쭈대변님 한번 운전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. 예. 자, 이제 기술 대표님이 운전 교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조금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가속력은 훨씬 나아졌네요 지금. 아, 가속력 좋아졌죠. 네. 가속력은 좋아졌어. 아니, 전반적으로 좋아진 건 맞고요. 네. 일단 오늘 고객님은 조합장착으로 해서 미니멈보다 살짝 약간 위? 그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타시면서 또 괜찮아지는 부분도 나중에 전화로 피드백을 받고요. 그리고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서 그걸 좀 밟아보겠습니다. 아, 이럴 때 미치는 게 틀려졌는데. 관이 꺾인 게 많아요. 이게. 네. 네. 그래서 일단은 힘이 좋아지고 출력이 그만큼 좋아진 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참고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기관들이 심하게 좀 꺾인 차량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거는 저희 고스트알파 배기가 일자로 좀 잘 뻗은 차량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같지만 타시면서 또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피드백으로 좀 받기로 하고요. 일단 힘은 좋아졌고 탄력 수익도 낮았잖아요. 네. 네. 자, 일단은 여기서 유턴을 해서 매장으로 들어가고 고객님한테 차량 인수를 하고요. 인계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고객님이 타보시면서 저희 제품이 타시면서 뭐 길게는 2달간 원래는 보편적일 때는 대부분 한 달 이내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게 계속 느껴지는데요. 길게는 2달 동안도 좋아지는 차가 있으니까 똑같은 차량이라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확 끌어올리진 않았지만 차가 그만큼 먹은 건 사실이고요. 고객님한테도 이 상황 그대로 전달을 할 겁니다. 그리고 타보시면서 변화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때그때 또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모토브레인즈였습니다.